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 기후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자의원입니다. 노동특위는 지난 1차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동약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고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마쳤습니다. 산안법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규정, 폭염, 한파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노동특위는 윤석열 정부 노동계획의 핵심 추진 과제인 노동약자 보호 및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활동할 것입니다. 각 노동 현안마다 현장 방문 그리고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기후특위는 환경부 및 탄노위로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고 2년 전큰 수해가 발생한 관악구 도림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국회에서 다룰 주요 기후 환경 현안에 대한 논의와 탄소 중립 관련 동향과 정부 정책 현황을 일괄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특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국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 적응 대책 추진 등에 대하여 당정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키로 했습니다. 도림천 현장 방문에서는 침수 방지 시설, 지하 방수로 설치 등 홍수 대응책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오늘 2차 노동특위 회의에서는 청년 고용 상황 둔화에 대비하여 청년 지원 사업 확대 및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육아 지원 3법, 그리고 공정채용법 등 민생 법안 추진 등을 논의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기후특위에서는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홍수기 홍수 대책 점검 및 이상기후 속에서 장기 홍수 전망에 대한 현황을 논의해서 적극적인 홍수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장님, 협치를 말씀하셨나요? 협치가 무엇입니까?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여 타협을 이끌어내는 게 협치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우원식 의장 아닙니까? 의장님, 중심 잡으십시오. 우리가 재판도 3심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1심, 2심, 3심 재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 변론을 하겠지만 민사, 형사는 3심 제도를 두고 있고 우리 하물며 더 강행 규정인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임위, 그다음에 법사위, 그다음 본회의에서 세번 통과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기도 세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의장님, 상임위도 민주당, 법사위도 민주당, 본회의 의장님도 민주당, 민주당 일방 통행 가지고 어떻게 이게 협치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민주당 일방 통로 안 됩니다. 의장님께서 협치를 말씀하시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반드시 법사위는 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법사위원장 반드시 국민의힘 제2당에 돌려주십시오. 이것이 협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돌려줄 때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입니다. 의장님, 협치 올리지 마십시오, 입에. 노노노. 끝입니다.